유도 선수가 나온 거는 노는 언니 처음. 어, 유도 선수는 처음 나. 처음 나. 우리 막 주짓수도 나오고. 어, 봤어요. 그거 봤어요. 네. 아, 저희도 그거 해줄 수 있습니다. 아, 아니 괜찮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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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맛있어? 네. 더 필요한 거는 없어? 네, 너무 맛있습니다. 뭐가 제일 맛있어요? 너 부담 주나? 아, 솔직하게 하나. 나 솔직하게 하나씩 여기. 저는 떡볶이. 어. 떡볶이. 차돌이 맛있어요. 떡볶이 맛있어요. 아 다른 사람이. 이것도 나뉘었어요. 아 둘 다 같이. 아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니 그리고 유도 종목이 효자 종목. 원래는 메달 제일 많이 있는 거야. 네. 더 부담돼. 그 아예 부담됐을 거야. 하계 종목 중에서 유도가 금도 다 합쳐서 메달이 제일 많대요. 이번에 결과들이 어떻게 되는지. 최종 성적은 어떻게? 나 일부러 안 보는 게 있어. 너부터 해. 그러고 나 할게. 최종 성적이요? 아니 아니야 괜찮아. 아니 괜찮아. 아니 메달은 욕심이 났겠지만 솔직히 모든 올림픽. 이게 나간 선수들은 다 금메달감이니까 대단해요. 그럼 진짜 저는 동메달전에서 져서 4위 했습니다. 아 진짜 3, 4위전에서? 네. 아 아쉽다. 많이 아쉽지. 근데 잘했어. 똑같이 맞아. 4위가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럼 솔직히 하신 것도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서. 네. 저는 태초로 돌아가서 삭발을 했어요. 삭발을 했어요. 아, 약간 네. 아, 무게가 나와. 개체 때문에. 네. 사우나도 하고 막 샤워기 막 뜨거운 물 틀어 놓고 거기서 뛰고 네. 땀도 빼고. 네. 근데 그러다 쓰러져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막 침 뱉고 막 이러다가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제가 원래 올림픽 티켓을 못 땄다가 이제 랭킹에 밀려서 아, 이제 재활을 하다가 이제 따로 가야겠다, 시합을 뛰어야겠다 이러고 재활을 못 끝내고 이제 시합을 뛰러 갔어요. 그때 이제 체중을 너무 잘 빼서 올림픽 때도 그때랑 똑같은 루틴으로 뺐는데 이게 세 번 연달아서 빼니까 이게 체중이 안 빠져가지고 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거기 가서 밀었다고? 개최하기 한 30분 전에 원래 무게가 머리 무게도 엄청나 이 머리카락 아, 진짜요? 또 무시 못하지. 그 바리깡이 바리깡을 가지고 다녀요? 아니 아니 가위로 가위로? 네 가위로 자르고 거의 그 아저씨인데 이렇게 거울 보면서 영화 찍는 줄 알았어요. 그 생긴 별명이 별명이세요? 아 저 머리 아, 머리 때문에 밀어서. 민머리스타라고 민머리스타? 네. 아. 줄여서 민스 아 민스 네. 귀엽다. 와 대박 이게 직접 이런 거야. 눈물 안 흘렸어요? 개체 통과했을 때 울었어요. 아, 아 통과했을 때? 네. 오히려 그냥 살짝 찔끔 아. 씻는 시간이 엄청 단축되겠다. 네. 올림픽 가서 방을 이제 방 같이 썼는데 아. 나 화장실 좀 쓸게. 아 언니 잠시만요. 저 2분 안에 나올게요, 누님. 그러더니 바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 아니 이렇게 빨리 안 해도 돼? 그랬더니 아 뭐 할 게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더 짧았으니까. 네. 씻는 시간이랑 닦는 시간이 똑같아요. 그 머리 그때는 뭐 다... 아직 쇼컷이었었어요. 네, 쇼컷이었어요. 이렇게 비슷했겠다. 네. 태극 종목은 진짜 그게 너무 힘들다. 어, 그럼 언니 이제 몇 위 하셨어요? 아, 저는 몇 위까지 못 가고. 아, 네. 몇 강? 16강. 16강. 아, 근데 저 성현 선수님 그 단체전 하시는 거 그거 봤거든요? 근데 진짜 봤습니다. 연장전까지 거의 10분 가까이 아, 진짜? 하셨죠? 10분 강에 뭐 엄청 아, 진짜 너무 다 지쳤어요. 네. 역시 이것도 못 잡을 것 같아. 거의 그때는 약간 자신과의 싸움 좀 그렇게 보였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가장 오래 한 경기가 그 올림픽 단체전이더라고요. 아~ 정규 시간 하고 그다음에 골든스코어라고 해서 제한된 시간을 해도 안 나면 판정? 심판 3명이서 아~ 판정을 했었는데 이제 아~ 판정이 없어지고 될 때까지? 무조건 넘겨라 그런 그래서 그때 10분 가까이 시합을 했었던 거구나. 단체전 때 이렇게 경기를 하고 옆에를 보면 그 또 앉는 의자가 있어요. 거기서 애들이 막 다 이러고 있어. 다 이러고 있어. 제가 진짜 너무 힘드니까 아 이러지도 못하겠다고 옆을 보면 애들이 제발 포기하지 마!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겼으면 너무 좋았는데 와, 그렇게까지 아니야, 그렇게까지 아니야. 한 게 어디야 진짜.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꼭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아니 너무 잘한 거야. 너무 멋있었어요. 아, 그래. 감사합니다. 10분 동안 그러고 있는 거는 웬만한 정신력이야. 저는 전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었나. 왜요? 유도는 뭐 선수 수명이 얼마나 돼요? 제가 제일 오래 많아요? 한 거고.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저희는 투기다 보니까 몸이 너무 상하죠. 상한 것도 있고 저희는 격투기다 보니까 좀 더 제한되는 게 저는 많고 그래가지고 초반에 많이 하죠 유도 항상 대회를 첫날. 그래서 그렇고 그게 더 힘들어. 맞아. 저 스타트를 잘 끊어줘야 돼. 그리고 또 하루에 한 명씩 하잖아요. 한 명씩 한 명씩 끝나가면서 이 친구가 하고 와서 울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네. 이제 또 만약에 그 다음 잘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또 그게 굉장히 거의 한 명씩만 하는 게 제일 낮은 개체부터 시작을 하나요? 네. 제일 낮은 개체가 체급부터 48kg가 제일 낮아요? 네. 그러면 그 체급에 한 명만 나갈 수 있어요? 그 각 나라에? 군대에서도 일단 1등을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선발전을 따로 해서 1등을 뽑으면 그 선수가 국제대회를 다 참가해서 점수를 따야 돼요. 점수를 따. 그래서 18명 18명 안에 들어야 올림픽을 뛸 수가 있어요. 18명 안에.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출전을 하는 것도 참 대단한 건데. 그럼 선발전 자체도 이미 선수들은 이미 너무 힘들다 진짜. 저는 약간 비하인드 같은 거 있어요? 구렁이 구렁이 꿈. 제가 시합 전날에 성현 언니한테 들었는데 태몽 아니에요? 태몽 태몽인데? 성현 언니가 시합 갈 때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그 꿈에서 구렁이가 엄청 많은 꿈을 꿨다. 엄청 좋은 꿈이잖아. 차를 제 차인데 그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제 차에. 그래서 제가 꿈에서 야 현지야 나한테 이거 가져오지 뭐 내가 너무 싫으니까 네 다 가지라고. 그래서 제 차를 몰고 그 현지가 구렁이랑 다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현지 오늘 너 맞다. 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도 언니 고마워요. 힘내볼게요 하고 갔다가 놔줬어? 꿈에서? 경기 끝나고 이제 씻고 저희 방에 와서 혼자 라면을 먹는데 막 울면서 언니 너 그 구렁이 제가 놔줬나 봐요. 라면 먹었는데 옆에서 미안하다 언니가 네 몸에 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목에 감았어야 되는데 현재 감았어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진짜 잘해가지고 아니 근데 저는 선수촌에서 항상 보면 유도 보면 진짜 운동량이 많아요.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유도는 좀 유명해요. 맞아. 밧줄 엄청 유도. 타고. 그러면 이거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해. 언니 발도 안 감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본 운동 다 끝나고 진짜 다 빠지도 못하는데 그때 애들 50개씩 매치기 하고 막 연장전을 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기술이 나와야 되니까 힘이 다 빠졌을 때 이제 50개씩 매치는 거죠. 나 옛날에 선수촌에서 유도장에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실려가는 거 많이 봤어. 그래요? 옆이었어요 배구장이. 태능에서는 유도장이 배구장이 옆이었거든. 가끔씩 구급차가 와서 누가 막 실고 가. 가업이었어. 도복도 두껍고 이제 그때 또 너무 더웠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아까 오셔서 손을 좀 유심히 봤거든요. 아까 보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저희 클라이머 손처럼 이렇게 많이 휘셨더라고요. 네. 저도 손가락 관절염 있거든요. 관절염 오죠 손가락에. 저희는 근데 그나마 예쁜 편. 저도요. 그나마 예쁜 편에 좋대요. 네, 저도 예쁜 애들 많네요, 저희가. 아, 그래요? 그나마 예쁜 손. 다 엄청 기시네요. 손이 좀 커요. 손이 엄청 큰 크시네요. 사람이 유리해요. 네. 잡히니까. 저보다 크신 여자분은 못 보고 나 손 큰데? 아, 손 큰데? 야, 저보다 큰데? 난 손 긴데? 엄청 커요. 다인 언니는 키에 비하면 진짜 큰 거예요. 와, 손 진짜 크시다. 와 언니 진짜 크시다. 이게 준호 오빠랑은 그러면은 관계가 좀 있으세요 이렇게? 그 리우 때 저희 셋 다 그분들한테 배워가지고 또 올림픽도 저는 같이 가고 해가지고. 그럼 막 선생님들이 막 오버치기 하고 막 이래요? 스파링 해주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체력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안 되잖아요. 이제 쉬지 말고 계속 이렇게.
지켜 세운다든지 계속 극한으로 이제 모으는 그런 훈련을 같이 하시는구나 감독이랑 코치님이 같이 해줘야 되니까 준호가 코치할 때 이렇게 말이 많아? 저는 올림픽 갈 때 이원희 교수님이 너무 엄해가지고 진짜요? 그래서 오히려 조준호 쌤이 좀 달래주면서 편하게 해줬구나 이원희 교수님 앞에서 울고 막 혼나고 조준호 쌤이 아 괜찮아 저랑은 안 맞아요 아 좋아 좋아 이쁘게 되게 저랑은 잘 맞아요 아 서로 제대로 굽는다 네, 지금 저희가 또 노는 언니 매력 찾기 편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 자, 어떤 팀이죠? 자, 바로 유도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중간중간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네. 뭔가 이렇게 많이 봤던 것처럼 네, 이미 소개가 된 것 같은 팀인데. 네,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유도부입니다. 뭐야 맞췄잖아 저에서 맞추고 왔잖아 아 맞췄어요 중간에? 맞춘 거 맞춘 거 보여줘요 아니 맞춘 거 보여줘요 맞춘 거 미안해 내가 인사를 해가지고 미안해 안녕하세요 유도부입니다 얍 그럼 굳이 얍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시작 안녕하세요 유도부입니다 인사를 하고 말라면서요 아 너무 리우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정복은 선수와 이 선수를 이기고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던 박다솔 선수인데요. 예. 자, 김성현 선수가 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요? 아, 밥만 먹여주면 탈 수 있는 게 로프다. 오? 오? 아, 유도부 사실입니까? 네. 네. 네, 탈 수는 탈 수는 있습니다. 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지금 저희가 뒤를 보시면 예? 아, 이 로프를 또 준비를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또 대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 자, 이 로프가 근데 그 예. 평상시에 훈련하던 그런 로프가 아니라고요? 저희는 선수촌에서 많이 타봤는데 선수촌은 훨씬 두껍고 뭐라고 해야지 잡았을 때 지금 이것처럼 늘어나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로프 같은데 예. 저건 저희가 살짝 해보니까 조금 미끄럽다. 예. 그러니까 그래도 밥만 먹으시면 탈 수 있는 게 로프다. 아.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해보겠다. 이거 미안하다 얘들아. 해봤습니다. 네네. 어려운가 봐. 자, 과연 어떤 기록이 나올지. 예? 자, 그리고 그 선수분들도 이거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하긴 합니다. 저희 이런 시간에 해봤어요. 아, 우리 씨름팀도 해봤고, 직선팀도 해봤고, 자, 와, 은재 선수 해봤고, 자, 네, 어우, 투기도 해봤고, 예, 레슬링도 해봤습니다. 자, 네. 많은 분들이 도전할 준비가 있는데요. 일단 유도부부터 보여주시죠. 자, 로프는 뭐 예. 그래도 유도죠. 그럼요, 그럼요. 네. 전환금도 엄청 굵어. 내 손에 땀이 나. 특전사들 불러놓은 것 같은 느낌이야. 자, 유도부 두 분. 준비! 시작! 화이팅! 야! 시작! 화이팅! 야! 야! 아니, 그냥 올라가셔. 와! 아니,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대박! 완전 멋있어. 그냥 이 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악력으로. 성공! 야! 13초 만에 올라갔거든요. 13초. 예. 오, 대단합니다. 아니, 다들 오. 너무 놀란 것 같아요. 13초 네. 대박이다. 자, 지금 그 김성현 선수가 이제 보여줄 차례인데, 본인도 좀 많이 타본, 이제 밥만 먹으면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믿음이 갑니다. 너무 잘해서. 이번에는 또 다르게 또 타신다고요? 네. 네, 이번에는 다리를 이용해서. 쉬운 거. 정상을. 쉬운 거. 더 쉬운 거잖아. 쉬운 거 왜 네가 해? 아, 이게 더 쉬운 거예요? 네? 아, 이게 더 쉬운 거예요? 아니, 비밀이에요. 선생님은 저걸 타기가 힘들어요. 자, 준비해주시고. 준비! 제
준비. 아니 준비해요. 어머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밥만 먹고 타다 보니까 예. 준비만 해도 그냥 올라가요. 너무 쉬우니까 예. 둘만 잘 타노라 예. 자 갑니다. 준비. 출발. 우와. 야 소리와 함께 올라가는데요. 우와. 김성현 선수는 예. 이렇게 꼬아야 돼요, 이렇게. 아~ 저렇게 꼬면 힘들어. 아~ 어, 미끄러워. 안 돼. 아, 죄송해요. 아유, 성현님, 우와. 다리를 딱 꼬는구나. 우와. 이야. 야. 지금 성현 선수가 14초 07입니다. 네. 예, 굉장히 빨랐어요. 14초 07. 예. 아니 진짜 다솔 선수는 할 수 있었는데 네. 초반에 그 힘을 빼는 바람에. 네. 힘들어지더라. 진짜 미끄럽다. 다솔 선수는 손이 좀 미끄러웠나요? 네, 다리도 미끄럽던데요. 아, 다리도 미끄럽고 원래 타던 줄이 아니다 보니까 예, 예. 아, 원래 타던 줄을 타야 되는데 어색합니다. 예, 예. 네. 둘도 이제 분위기 있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네. 이게 그 제가 알기로는 예. 강철 부대에 출연했던 분들도 예? 여기에서 많이 그 좀 고전을 했거든요. 어, 굉장히 어려웠다고. 네. 예. 자, 뭐 어떤 걸 좀 준비를 하셨나요? 이건 못 따라하겠지 해서 네. 유도 기술이라도 몇 개 보여드리려고. 아, 이거는 못 따라하겠지. 그렇죠,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아, 상당히 기대되네요. 일단 보여주시죠. 자, 네. 어떤 분이 하나요? 처음에 양서우 선수 뜯기 기술인 소매어 버치기 한 번. 자, 근데 이걸 보고 따라하면 어떡하죠? 자, 그럴 리 없습니다. 자, 왠지 따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네. 진짜. 자, 어떤 가서 같이 보여주면 웃기겠다. 보여주세요. 공중에서 그 빠르다. 탄력이 너무 좋아서 매트에 다 닿지 못했어요, 보기가. 정보경 선수의 네. 양팔 어버치기인데 저희 선수들이 많이 하는 무릎 꿇고 하는 어버치기를. 보입니다. 순식간에 얘 제재 들어갔다. 아 멋있어 멋있어. 아니 발이 저렇게 빨리 넘어가야 되나? 허벅다리 기술 하겠어요. 이번에 허벅다리 기술. 양서우 선수. 양서우 선수가 허벅다리 기술 하겠습니다. 야 다리를 완벽하게 들어서 예. 네. 그렇게 세게 넘어간다고? 오 멋있다. 정봉희 선수의 빗당겨치기 기술. 궁금합니다. 진짜 대단하다. 와. 와, 이게 근데 피구의 이제 엄청난 매력이 되죠. 그럼요, 그럼요. 네, 이게 이제 돌면서 피하니까요. 이렇게. 순식간에 보여줄 수 있는 힘을 네.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두 선수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멋있어요. 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 자, 이거 혹시 도전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다 죽어. 아, 이건 안 되죠? 네, 요거까지는 좀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어, 잠깐만요. 정용원 선수가 지금. 기억이 안 나. 유도 시범 한번 보여주시겠다고 나오셨어요. 어, 효원 언니 할 수 있잖아요. 언니 어버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배웠잖아요, 언니 우리한테.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배웠어요. 네, 어, 진짜? 사실 오늘 방송 시작하고 서효원 선수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아까 나왔잖아요, 예. 아까 둘. 그 드러낸대요. 예. 그래서 오늘 서효원 선수가 드디어 뭘 드러내요. 아니, 근데 어떻게 했지? 잠깐만. 여기 잡고. 하나. 네, 하나. 자, 갑니다. 오른발. 요원 선수! 또 다시 갔어! 에이, 너무 정확하신다, 뒤에서! 너무 아예 넘어가려고! 너무 정확하시니까! 나가서 불렀어! 자, 광희씨! 예. 내가 이렇게만 해도 넘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너무 하시네, 너무 점프를!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잠깐만요! 나이다. 하나, 둘! 그치! 돌리고! 알았어, 오케이! 갑니다! 자, 이제 됐어요! 오늘이 제가 알기로는 노는 언니 피구왕이라고 듣고 왔거든요. 네. 자, 노는 언니 배워봅시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와! 서효원 선수가 기술을 걸었어요. 야! 대단합니다. 예. 서효원 선수가 기술을 걸었어요. 이게 다 했다. 고마워. 네, 알겠습니다. 자, 유도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낙법과 상대를 넘길 수 있는 유도 기술을 모두 배웠기 때문에 대망의 마지막 코너 유도 단체전! 와! 와! 자, 그러면 순두부 대 저 할게요. 뭘? 아니 4대 4대 아 자기야 아니 구매 자신 오케이 야 아니야 오케이 4대 3 팀을 나눠야 되는데 순두부 1 대 순두부 2 팀으로 나누겠습니다. 구봉길 대 파랑새 백지훈 나오세요. 지훈님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형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야. 어? 야 아까 형 그 쳐봐가지고 만만한 사람 아니야. 자, 무슨 기술을 한번 써야 되지? 자, 오케이. 가위바위보! 자, 백지훈 선픽! 종민이! 종민이! 민종이. 아, 민종이. 자, 응답되겠습니다. 자, 땡! 자, 응답되겠습니다. 자, 백지훈 땡! 탈락! 자,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종이. 구봉길에게 선픽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구봉길 선픽! 김민종! 백지훈 후픽! 그럼 원진 해야지. 아 그렇죠. 그렇죠. 다 계획이 있구나. 안 내면 진다 가위가 뽀! 박용태! 박용태! 난... 아 조준호! 아 조준호! 아임 조준호. 유해하게 해. 이거 진짜 유도잖아. 미쳤나 봐. 야, 그럼 나 꼴등이야? 야, 나 꼴등이야? 그 정도야? 나 꼴등이야? 그 정도야? 대풍아, 나 준호보다 앞이야. 그럼 좋죠. 그럼 굉장히 좋죠. 아, 내면 진다. 가위가 뽀. 야, 나 하면만 남았어. 가위가 뽀 웬 거야? 가위가 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뽑아봐요. 아무나 뽑아봐요. 야, 지훈아. 태풍이 형. 오케이. 태풍이 형. 오케이. 작전 좋았어. 작전 좋았어. 제대로 뽑은 거 맞아? 아니 게임이 안 되잖아. 어? 제가 단체전 마지막 형이 형 저 좀 아니 우리 팀 이렇게 팀 우리 네 명이야. 벌칙 안내를 해야 되죠. 왜 이렇게 불안해? 사전. 3분간 작전 타임. 내가 박용태 하고 넌 뭐 나가고 아무나 하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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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민정이랑 누가 해? 일단 한참 버리는 카드로. 아, 버리는 카드로? 네, 어차피 저쪽 부하미가 아파서 시합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1대1 상황 만들어 놓고. 그럼 내가 그러면 민정이 형 해야겠네? 어차피 그럼 버리는 카드로 해야 되면. 그래야지 태풍 형이 봉길이랑 해서 일단 잡고 형이 정도 잡고 이러면 2승을 일단 되는 거잖아. 유도 선수야. 아까 형 이겼잖아요. 형 그거 보고 제가 한 거예요. 유도지. 자, 유도 4대4 단체전. 네, 앞서서 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도가 원래는 4분이에요. 근데 4분을 하면 여러분들 심장에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분 대결로 할게요. 1분 대결. 스코어는 절반, 한 판, 지도. 원래 유도 본 경기랑 똑같습니다. 알겠죠? 경기 시간만 1분이에요. 4전 3선승제로 해서 진 팀은 단체 악어 사냥 포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악어 포즈 보여주세요. 그래, 악어 포즈 뭐야? 아, 이거지. 이거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존심 너무 상해야겠는데. 야, 이거 이겨야겠네. 자, 그러면 1번 선봉장 구봉길 앞으로. 그리고 상대 팀에서는 누가 선봉인가요? 제가 지목하면 안 될까요? 좋습니다. 너 나와 지목 시작하세요. 나오세요.
지금 나 보는 사람 나오세요. 나오세요. 지금 나 보는 사람 나오세요. 백지훈 나오세요. 백지훈 나오세요. 백지훈 나오세요. 아니 근데 태풍이 형이 너를 봤어. 백지훈 나오세요. 백지훈 나오세요. 형 제가 잡으면 되죠.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 우리. 아, 괜찮아. 우리 좋지. 하신다. 야, 지훈아 할 수 있어. 자, 누가 과연 노는부로 최고의 순두부가 될 것인가? 1회전 차렷 경매 시작 시작. 오 재밌겠다. 지훈이 형 왼손이 앞으로 가야 돼. 왼손이 지훈이 형 왼손이 앞으로 가야 돼. 왼손이. 자 뭐 밀어내기가 아니에요. 나가도 소용이 없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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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잖아. 야! 간판! 간판! 아니 근데 바깥이잖아 이거 여기. 야! 아 기술이 장 내에서 걸렸기 때문에 장 외에서 넘어가도 스코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한 판 한 판 정확하게 한 판이야. 이게 머리 운동은 머리로 해야 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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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정확히 현재까지 최고 신기록 15초 우봉길 한 판승. 정말 창피합니다, 백주. 야, 지훈아 잘했다. 예. 파이팅, 파이팅 좋았어. 자, 그다음에 자, 두 번째. 그다음 이제 우리가 나가야지 그럼. 그다음 이제 우리가 나가야지 그럼. 조준호 나와. 야, 유도의 자존심. 야, 근데 이거 괜찮아? 나 그냥 진짜 해도 돼? 아, 나 진짜 해도 되는 거야? 아까는. 네. 아 후배들한테 물어봐. 진짜 해도 돼? 네. 진짜 진짜? 무조건 아, 진짜? 진짜 해도 돼? 네. 아까는 왜 이긴지 아십니까? 아까는 왜 이긴지 아십니까? 왜? 밀어내기였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 어. 내가 이기면 재미가 없어져. 에? 에? 형이 이겨야 재밌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무조건 아까 낙법을 칠 줄 모르셔가지고 제가 많이 맞아요, 맞아요. 봐드렸습니다. 맞아요. 네. 하! 하야! 오 뭐야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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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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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야, 많이 당했어. 야, 많이 당했어. 자, 차렷 경매 시작. 자, 진정한 영남을 맞이. 유도의 자존심. 유도 화이팅. 유도의 자존심. 유도 화이팅. 나 준다. 다 잡아라. 자신 있으면 다 잡아. 당황했어. 당황했어. 자, 이렇게 두 개 잡혔을 때는 아까 뭐 그쵸. 형! 그쵸. 형님! 기술, 준호 형 기술 저기 끝이에요. 다 했어. 끝이야? 다 했어. 근데 힘이 너무 없어. 무릎으로 내 똥골을 찍었어. 진짜? 근데 힘이 너무 없어. 내가 넘어가고 싶어도 넘어갈 수가 없어. 힘이 없어가지고. 야, 이 뭐 안 다치게 하려고 해서서는 형 다치는 걸 좋아해. 승부가 다치는 걸 좋아해. 다치. 승부가 쉽사리 나지 않기 때문에 제 오른팔에 봉인해뒀던 그 기술을 봉인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 시원하게 한번 넘겨줘. 시작. 진짜. 아 잡혔다. 씨. 진짜. 아 잡혔다. 씨. 아 잡혔다. 씨.
아, 그만 꼬집어요. 그만 꼬집어요. 아, 일부러 주심 봤어요? 왜? 와, 잘한다. 오! 오! 와, 잘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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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한다. 오! 오! 야, 야! 와, 멋있다. 아! 마무리. 태그. 차네. 안 치매. 그쵸? 어, 왜 그쵸? 아니, 그쵸. 아니, 다 건강한데 뭐. 아니, 중시! 그쵸. 야, 나 여기 올 때마다 편파판 지원을 당하냐? 편파판 지원을 당하냐? 야, 근데 중심이 확실히 확 넘어가네. 시작! 20초 남았습니다. 20초. 중심이... 잠깐만, 어딜 잡아야 된다, 그치? 와, 오, 그쵸? 와, 안 넘어갔어. 야, 저 웬만하면 넘어가는 건데. 네. 선수한테 걸리면. 네. 다리가 길어가지고 잘 안 넘어가네. 하사! 아이! 시작! 노포인트. 노포인트야? 한 판 아니야, 한 판 방금? 아이, 아, 체력 떨어져. 아, 떨어져, 진짜. 빨개! 빨개! 배치기. 한 번 더! 한 번 더! 배치기. 이다시 조준호 절반승. 예. 와, 굿게임이었어요. 이 정도로 잘할 줄 몰랐습니다. 와, 진짜 대단해, 진짜. 내 근육통으로 좀 아르실 것 같은데. 나 어깨가. 와, 진짜 너무 잘했다. 아니 근데 얘랑 누가 하냐고. 그니까. 아니 근데 얘랑 누가 하냐고. 그니까. 아, 나는 패스. 자, 그다음에 3번 주자, 김민종 앞으로. 김민종 선수는 두렵죠? 벌써 겁을 잔뜩 집어먹었습니다. 그니까. 나오셔도 될까요? 아, 나 큰일 났다. 야, 이거 어깨 잘 빠지지? 형, 빨리 영상 편지해. 아. 왜 이렇게 왼손 잡아? 자, 대한민국 유도의 슈퍼루키, 김민종 선수의 왼팔대. 야, 얘 왼팔 쏘면 뭐 하는 거야? 나 왼쪽 피하고 오른쪽 가야지, 맞지? 얘 왼팔 쏘면 의미 없어? 당연히 의미 없을 거. 의미 없어? 야, 들어 유도. 의미 없네. 의미 없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왼손잡이. 한 팔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종 선수의 왼팔 대 전태풍 전신 다리 잡기까지 허용. 오. 오케이. 아우, 돼지. 댓글 허용. 오케이. 되는 건데, 와, 장난 아니지. 맞다, 그렇지, 요 정도 돼. 네, 요 정도, 네. 자, 김민! 타격, 김민! 근데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 한 손밖에 못 쓴 아이가 대풍이야. 아, 근데 이거 피해야지, 왼손. 근데 이렇게 잡으면 어떡해! 근데 이렇게 잡으면 어떡해! 아워! 아워! 근데 이렇게 잡으면 어떡해! 야, 내장 파열한 거 아니야? 이야, 우와, 우와.
괜찮아? 와, 나 인생 끝난 줄 알았어. 우와. 아. 야.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호떡 뒤집기를 보여준 김민준 선수에게 박수. 아. 참고로 오늘 노는부로 유도 대전 최고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13초 전대포. 아. 아니. 네. 뭐 할 말 있어요? 아니 뭐 정신 나갔어 지금. 아 진짜 정신 나갔다. 호떡처럼 납작해졌죠. 와, 네. 나는 갑자기 몸 넘어서 다 깜깜했어. 아무도 못 봤어. 자, 김민종 승. 아이고 수고했어. 이야. 와우. 야 말도 안 돼. 와. 이제 유도가 얼마나 힘든 운동인지 알겠죠? 아 힘들어요. 인정 인정. 리스펙 리스펙 리스펙. 완전 인정 인정. 체력 소모가 많았으니까 자 빨리 밥 먹으러 가시죠. 아, 반갑습니다. 아, 잘 배웠습니다. 아, 잘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잘 먹겠습니다. 그냥, 네. 와, 근데 아까 이제 유도를 해봤자, 유도복을 입었잖아. 펜싱복도 일반 사람이 입으면 무겁다고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펜싱복보다 유도복이 좀 더 무거운 것 같아요. 그게 몇 킬로나 될까, 그런 게? 땀에 안 젖은 도복이 한 위아래 합치면 2킬로 한 2,30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2킬로 2,300 정도. 땀에 젖으면 4킬로 넘어가요. 아, 땀이? 네. 그럼 그 색깔은 파란색, 흰색이 있는데 랭킹 순으로 파란색을 입고 그런 건가? 그럼 어떻게, 그거 누가 정하는 거야? 아, 랭킹이 어느 정도 작용하긴 하는데요. 대진표상에 보면 그 순서가 있어요. 위에가 있고 아래가 있어요. 이름, 네. 이름이. 그 위에 이름 있는 선수가 백도복, 아래가 천도복. 아~ 그 유도 어떻게 시작한 거야, 유도?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등치가 엄청 그냥 컸어가지고 그냥 저는 그때부터 계속 플러스급, 예, 헤비급을 계속 저는 체중 감량이라는 걸 모르는, 아, 네, 아.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크니까 그 유도하면 좀 큰 사람들을 좀 이미지를 인상이 되니까 그래서 유도 시작해서 이때까지 후회한 적 있다 없다? 아, 후회한 적 있습니다. 도복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게 해외대회 나갈 때 짐을 맞아. 싸면 캐리어에 이제 저희 도복을 넣어서 짐을 싸는데 제 게 도복이 3kg 정도 나가요. 형들 거에 비해서 아,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때 진짜 아, 내가 왜 유도를 했지? 좀 가벼운 운동 이런 걸 했으면 좋았을 그때 3kg잖아요. 보통 선수들이 도복을 4벌에서 5벌 챙겨가거든요. 그럼 거의 뭐 가방 그건 뭐 가방 하나네. 그냥 캐리어 하나네. 그래서 먹을 것도 막 못 챙겨가고 그냥 도복만 챙겨가. 웅진아 너 어떻게 시작했어? 저는 저 다니던 초등학교에 그때 유도부가 생기면서 유도라는 그 약간 생소한 종목이 새로 생겼는데 서서도 하고 막 누워서도 하고 이런 다양성이 되게 그때는 저한테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저는 제일 무거운 체급이었고요. 제가 가벼운 체급이었는데 단체전 때 만났는데 제가 졌어요. 그 정도로 유도 천재였고 네. 진짜 초등학생인데 성인 대표팀 선수들이 알 정도였어요. 와, 진짜. 네. 그러면 둘이 고향이 같은 거야? 강원도. 강원도? 네. 둘이 춘천이 오천원이요. 아, 좋아요. 그럼 둘이 엄청 강원도에 자주 봤겠네요. 네. 시합 때마다 거의 보고 훈련도 자주 하고. 리우천은 리올림픽 끝나고 내상을 크게 입어서. 내상. 크게 입어서. 마상. 네. 이제 친구들 같이 시합 갔던 친구들 다 이제 데뷔팀으로 복귀했을 때 전 진짜 유도 안 하려고. 그래서 한국 와서 도복을 보기가 겁이 나더라고요. 한 1년쯤 지났을 때 부모님이가 야 여기 지낼만해 이제 할만해 막 이렇게 연락하면서 이제 좀 자꾸 부추기더라고요. 엄청 꼬셨어요 제가 다시 네. 돌아오라고. 아. 그러더니 그 다음 연도에 세계선수권 1등을 해서 오는 거예요. 거기서 자극받았어? 아, 자극받은 아, 그때까지도 샘났구나 이제... 배 아팠구나. 아... 그건 섹스비 네 생각이고 배 아팠구나. 아 근데 부모님이가 한국에 오자마자 저를 딱 보러 와줬어요. 제일 먼저 만났어요. 네. 제일 먼저 만나고 자랑하려고 부모님한테도 안 가고 먼저 아 진짜?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돌아오라고 둘이 이제 소주 한잔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구마미가 계속 그런 식으로 좋게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원진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한번 놓고 1년 쉬면 돌아오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저는 못 돌아왔었고 근데 진짜 구마미가 친구로서 옆에서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해서 이렇게 돌아왔지. 저는 그만둔다고 했을 때 조준현이 자기 이제 1등 할 거라고 응 그만둬 해가지고 나 진짜 힘들어서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나 너무 유도에 질렸다 응 그만둬 이래가지고 그래 나 좀 해먹자 솔직히 잡아줬으면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반명했죠. 진짜 좋은 친구들이. 민종이도 뭐 특이한 훈련했다며
훈련은 아니고 그냥 어. 아버지 이제 일 도와드리면서 어. 그냥 고기 이렇게 메고 막 너가 그 기사로 봤어. 진짜 사실이야? 진실이야? 너가 그 기사로 봤어. 거짓말이야. 이거 뭔 얘기야? 고기는 맨 거는 어. 그때가 처음이야. 그게 40kg짜리인데 좀 어. 힘이 없어. 야 이렇게 나가면 안 돼.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완전히 픽션과 허구와 이걸 다 쳐라. 다 쳐야 돼. 어, 알겠어. 근데 그거 다, 어, 다, 다 그거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다니. 아예 하고 다녀.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마장동 그 엄마 고깃집도 홍보되고 우리의 이렇게 성공시키려면 그 선수들이 그로 가가지고 그 휴가 때 시키면 어. 직접 배달 간다고 그랬어요. 직접 배달 다시 간다 다시 가라 어, 다시 내가 그 기사 봤는데 막 아버지 훈련을 막 고기 막 얻고 막 그랬다던데 아 고기 메고 그 소 한 마리 그 돼지 어 돼지 네, 돼지 이렇게 그게 40kg짜리인데 이게 40kg가 40kg 아니 이게 힘이 축 처지니까 이게 밸런스 운동도 같이 되면서 이제 코어 운동도 같이 되니까 진짜? 막 메고 이제 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제 나르는 일도 하고 이제 박스 들면서 데드리프트 효과 그런 운동도 같이 하고 아침부터 기계로. 또 좋은 고기 먹고 아니요 그건 끝나고 먹이 끝나고 1,000kg 아니 그러니까 그럼 유도는 가장 힘든 훈련이 뭐야? 유도 훈련 중 대표적인 훈련이 하나 있는데요 올림픽 출전한 선수들이 나와서 밖에 쉬고 있는 선수들을 번갈아 가면서 잡는 거예요. 밖에 선수들 쉬다 들어오고 제가 승부가 나면 또 쉬던 선수가 들어오고. 일당백 느낌. 일당백 느낌. 네. 훈련 이름이 헬링크예요. 헬 그 헬 할 때 그 네. 진짜 이 지옥을 보여준다 해 가지고. 저도 똑같이 그 운동이 진짜 울면서 오늘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40 울었어? 저 그때 한번 훈련 하면서 울었던 거야? 네, 처음 진짜 유도하면서 처음 울어봤는데. 아, 진짜. 그 운동을 한 번 하는데 40분을 하는데 근데 이 여름에 에어컨도 잘 안 나오고 거기서 어. 하는데 너무 막 감정이 북받쳐서 한 번 울었어 와 40분을 어떻게 버티지? 아까 우리 40초를 못 버텼잖아요 근데 심지어 시계를 가려놔요 아 진짜 미치지 그래서 시작할 때 시간을 이렇게 봐놓고 파트너 선수들이 옆에서 도와준 선수들한테 야 몇 분인지 봐 그러고 그게 한 30분 정도 되면요 배에 저는 지가 좀 많이 나는 편이라서 아~ 배에 지가 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배 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맞아. 배랑 갈비뼈 있는데 막 숨이 안 쉬어져요. 네. 여기 풀면 반대쪽. 네. 맞아. 반대쪽 맞아. 허리로 맞아. 이렇게 맞아. 하면 맞아. 반대쪽 맞아. 허리 지우고. 아, 허리까지. 네. 끝이야. 이렇게 하면 또 이쪽 지우고. 그게 이제 40 넘어서 운동 선수 하면은 그냥 있다가도 와. 진짜. 어. 가끔 잘 때도 와요. 어, 나 운전할 때 맨날 발바닥 지어가지고 막 들고 그러거든. 진짜. 진짜. 어.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야 민정 근데 힘을 허벅지 실험 한번 해도 되나? 민정이랑요? 웃으면서 나오고 어. 있습니다. 야 근데 형도 허벅지는 쎄.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형은 요새 자꾸 객기를 부리더라. 나는 허벅지는 쎄 그래도. 어. 에이. 그만해. 나와 형 나와. 그만해. 에이? 너 어디서 힘 쎄. 아니 만져보라고. 이게 돌이지 뭐. 앞에. 이게 돌이에요? 어, 이 돌이지. 형 순두부가 여기도 있네. 여기나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민종이는 절대 못. 민종이는 작아지고 짚는 수도 있어 우리 허벅지. 허벅지에 육즙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 조심하세요. 준비. 근데 후배인 게 천만다행이다 진짜. 태풍이 해봐 태풍이. 어. 아니 나는 왜? 아, 한번 공손하게 한번 해봐. 공손해지. 아 좀 나 졌어 얘한테. 민종이 앞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다 공손해진다. 진짜로. 아 그냥 뭐 기대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없어. 야 나 진짜 다리가 애기 다리 같아. 준비. 와. 야. 야, 이거 잡으면 안 되지. 네네. 아, 잡아도 형도 잡아. 어, 나 너무 잡지 마. 네네. 어, 나 너무 잡지 마. 네네.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아, 혀나볼라. 준비. 시작. 아, 혀나볼라. 아이고. 혀나볼라. 아이고. 아, 어지럽다. 와. 어, 그거 조심해야 돼. 야, 마음 너무 아, 그러니까 와. 야, 너무 많이 하는 펜싱. 너무 많이 하는 펜싱. 아니 근데 펜싱도 하체 중요하다고.
민종아, 찹스틱이다, 찹스틱. 어. 잠깐만, 여기까지, 여기까지 붙이고 있어요. 너무 많이 가면 안 돼. 사탄분이 찢어질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할까요? 크게 비슷. 자, 준비. 자, 준비. 자, 준비. 시작. 빡하지 말고 내게 빡 해도 돼. 쓱 이렇게 쓱. 빡하지 말고 내게 빡 해도 돼. 빡 해도 돼. 빡 해봐 돼. 닫혀 닫혀. 준비 시작. 쓱.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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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자 그다음 타자. 와 진짜. 자, 그다음 타자. 수원 삼성의 형이도 사선 한번 보여줄게. 네 힘 좋아. 오, 얘보다는 세지. 오, 얘보다는 세지. 죄송한데 좀 모르세요. 나와. 죄송한데 좀 모르세요. 나와. 나야. 나와. 야,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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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힘 안 준 거였어. 힘 줘 이제 진짜. 야 조심해. 야 지훈아 조심해. 이쪽 근육이 뭐지? 어, 내장도 좀 조심해. 바로 터진다. 어. 진짜로. 진짜로. 어. 어, 오케이. 터진다. 어, 진짜로. 깨. 준비. 어. 시작. 깨. 어. 시작.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형 그래도 자동문보단 낫다. 자동문보단 낫다. 나 어, 이제 이거는 투보다는 원이 좀 난 거 같은데. 네. 이거는 원이 좀 난 거 같은데. 네. 이거는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뭐야 뭐야. 원 아니지. 아니 네가 얘기하면 원 아니지. 어? 순두부 원이 아니에요. 아니? 어? 순두부 원이 아니에요. 아니지. 네. 아니지. 네. 됐어 됐어. 됐어. 안 돼. 됐어 됐어 됐어. 멤버 체인지. 와 이거는 진짜 어, 자존심 싸움입니다. 자존심 싸움. 이거는 마치 LG와 두산 잠실 더비를 보는 것 같네요. 야 이거 뭐 자동이야 뭐야 이거. 야 이거 뭐 자동이야 뭐야 아, 이거. 이거 뭔데 이거. 어 이거 뭐 하는 건데. 힘 안 주네. 뭔데 이거. 빨리 해. 뭐 하는 준비 시작해줘. 준비 시작해줘. 세기의 순두부 매치. 준비. 거리 확실히 맞아요? 형도 이렇게 잡아. 준비 시작. 아이고. 아이고 순두부 원. 아유 궁금해. 순두부 원. 아유 궁금해. 여기는 순두부 원. 여기는 순두부 원. 내가 진 거야? 아, 너 무조건 쪘어. 내가 진 거야? 너 무조건 쪘어. 무조건 쪘어. 맞지? 야 순두부 원. 맞지? 야 순두부 원. 다음 사람 해 이제.